헐벌건 가을밤에 기르기들이 찬스리 맞으면 어디로 가나요? 고단한 날개 피해가라고 86% 되겠습니다. 날이 새면 정처 없이 흘러갈 양치길에서 돌아올 기약이 있나 성황님께 먼 하늘에 뭉게구름도 있고 태백의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한 게 좋습니다. 여러분 저 멀리 긴 하천에 구경 가세 인생 일장 춘몽 자 인생이 한순간의 꿈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날씨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. 여러분 하는 일도 없이 왜 이렇게 바쁜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손님 찾으러 다니다가 비암이 찾으러 다니다가 정
없는 이 발길 지는 자주 그야말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택시기사. 물론 시골 택시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,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핸들만 잡아 돌려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, 간혹 시골길 이렇게 태백에도 변두리 쪽에는 좋은 경치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, 경치 구경도 하다가 또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만나면 대화도 하다가 그렇게 쉬엄쉬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약 500m, 60km 고장 피하지 못한다면 즐겨라, 이런 말이지요.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어떻게 하나,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. 그렇지만은 시골 사람들 말로 일하미 놀미 이러면서 쉬엄쉬엄 하다 보면은 뭐 힘도 덜들고 또 견뎌낼만 합니다. 여러분,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미련이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 너무나도 바람장. 아이고, 10시 40분이네. 시간도 잘 가네, 시간도 잘 가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, 위험한 주후후네.